조용한 강변 항구란 의미가 있는 마을, 푸에르토 리오 트랑킬로. 칠레에서 가장 큰 호수인 헤네랄 카레라 호수를 끼고 있다. 이곳엔 특별한 것이 있어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 승선 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출발. 뱃머리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는 보더콜리 한 마리가 선장을 도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눈앞에 펼쳐진 기묘한 동굴들. 배는 조심스럽게 전진한다. 대체 이렇게 기묘한 동굴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Lo de afuera o lo de aquí arriba proviene de un glaciar. Todo esto era un gran glaciar antes. Toda esta huella o lo que dejó es proveniente de un glaciar de proceso que se llama Lapias, que son como pequeños cerritos al revés, por así decirlo, al otro lado, como mirando hacia abajo. Eso se llama Lapias. 대리석은 물에 약간 녹는다. 호수의 물과 대리석의 상호작용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믿기 힘든 환상적인 동굴을 만들어왔다. 헤네랄 카레라 호수는 파타고니아에 있는 호수로 면적은 1850제곱킬로미터이며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걸쳐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호수라고 부른다. 두 가지 이름 모두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전문가에 의하면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대리석이 되려면 약 9억 년이 되어야 하는데 이곳의 대리석은 약 4억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견고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 때문에 이토록 다양한 모양으로 침식되기도 쉬웠을 것이다. 자연이 만든 대리석 조각품 중에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다. 왼쪽 끝 바위의 모습은 영락없는 강아지 여벌굴이다. 이 작품은 브로콜리다. 자세히 보니 브로콜리를 많이 닮았다. 저것은 코끼리. 물을 먹기 위해 긴 코를 물에 담근 코끼리의 모습이 연상된다. 이번엔 옆으로 누워 있는 미라가 보인다. 멀리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 대리석 대성당이 보인다. 수년 동안 관광 명소로 주목받던 이곳은 1994년부터는 국가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육지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섬 모양을 한 이곳은 현지인들에게 대리석 대성당으로 불린다. 압도적으로 화려한 무늬, 조각한 듯한 기둥과 아치형 천장의 모양은 대리석 대성당의 자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고 실제로 성당에서처럼 결혼식을 올린 적도 있다고 한다. Y eso a la vez está autorizado por la iglesia también chilena o argentina, donde tú puedes hacer los matrimonios. Ya la catedral es más que nada por la diferencia de tamaño. La capilla obviamente tiende a ser mucho más chica que la catedral. La catedral es mucho más grande. ¿Y se hicieron matrimonios aquí? Sí, mucho. Pero la mucho gente llega o horizontal. Cuando no hay luz. 대리석 대성당을 지나 조금만 가면 버섯 모양으로 보이는 작은 섬이 있는데 현지인들은 이것을 대리석 예배당이라 부른다.
파도의 순수한 힘이 수천 년에 걸쳐 호수의 탄산칼슘 반도를 조각했다. 많은 사람이 이곳을 다녀갔다는 인증사진을 이곳 예배당을 배경으로 찍는다. 처음 칠레를 여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우연히 대리석 대성당 사진 한 장을 보고 나서였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벅찬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길. 문득 아침 햇살을 받은 대성당과 예배당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진다. 다음날 아침, 조용한 호숫가 마을에 태양이 떠오르자 물 한 개가 수줍게 흩어진다. 아침 햇살을 받은 대리석 대성당과 예배당의 모습을 보기 위해 카약을 타고 도전하기로 했다. 처음 타보는 카약이고 물살이 제법 있어 가이드와 함께 노를 젓는 2인용 카약을 선택했다. 오. 아, tranquilo.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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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석 예배당까지 직선 거리는 약 1.5km. 30분을 꼬박 노를 저어야 도착할 수 있다. 날씨는 맑은데 바람이 세차서 물결이 매우 높다.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 대리석 예배당에 도착했다. 햇빛을 제대로 받은 대리석 예배당의 모습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숨이 멎을 듯 아름답다. 아침 햇살을 받은 대리석 대성당은 오래된 성당에서 느끼는 것처럼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태양빛과 호수와 대리석이 서로 비추고 비치면서 만들어내는 오묘한 색깔은 순간순간이 새로워 보는 이들을 매료시킨다.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바람이 세지자 물결도 거세진다. 호수물에 반사되는 대리석 동굴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생동감 넘치는 파도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아쉽지만 이제 돌아가야 한다. 일렁이는 파도에 좌우 중심을 잡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팔은 뻣뻣해진다. 힘들었지만 황홀했던 아침 운동이었다. 네, muy linda el lugar. Una gran maravilla también que cuidar esta reserva en Chile. A mí también. Yo que no tenía mucha experiencia con el kayak, al principio tenía un poco de miedo, pero muy bien.